안녕하세요, 렉스워킹 캐리어입니다. 오늘은 레인지로버 스포츠 차량에다가 툴레 가로바랑 스키 캐리어를 같이 장착을 했습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SUV인데도 불구하고 스키 수루가 없어서 스키를 안에다가 적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위에 이제 스키 캐리어를 장착을 하셨고, 뭐 스키뿐만 아니라 여름에 자전거라든가 아니면 루프탑 텐트, 루프 박스, 뭐 다양한 툴레 제품들을 장착을 해서 또 아웃도어 활동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겨울에는 이제 스키 두 대를 적재하셔야 돼서 4대짜리 스키 4대, 총 4대까지 적재하실 수 있고, 스노보드만 적재하실 경우에는 최대 2장 적재하실 수 있는 미디움 사이즈 툴레 스노우팩 미디움을 장착을 했고요. 먼저 가로바는 보시는 것 같이 차량 눈틀에 고정하는 형태로 해서 윙바 에보 가로바 옆으로 좀 튀어나오는 스타일이죠. 검은색 윙바 에보에다가 7105 풋, 이 클램프 방식의 풋이에요. 그래서 차량에 루프 레일이 있으면은 루프 레일에 물어주는 방식으로 장착을 해야 되는데, 이 차량 같이 이제 루프 레일이 없는 형태, 그러면은 문틀 클램프 방식으로 해서 이제 가로바를 완전히 고정을 해놨고요. 자, 이제 위에는 스노우팩, 스노우팩이 총 세 가지 모델이 수입이 되는데, 일단 여기 있는 미디움 사이즈 그리고 라지 사이즈는 최대 6대 스키를 장착할 수 있고요. 스노우보드만 장착하실 때는 총 4장 장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렇게 자 열어서 스키를 바로 올려 볼게요. 자, 이런 미디움이나 라지 같은 경우에 스키를 바로 이렇게 올려야 되는 형태인데, 만약에 저 안쪽까지 장착해야 되면 여기 밑에 발판이 있어서 발판 밟고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좀 뭔가 불편할 수 있는데, 만약에 요거 스키 캐리어가 밖으로 이렇게 쭉 빠지면 좋겠죠. 근데 그런 모델이 있습니다. 툴라에서 나오는 스노우팩 시리즈 중에 익스텐더라는 모델이 있어요. 익스텐더라는 모델은 이렇게 열린 상태에서 여기 잡고 쭉 밖으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스키를 안쪽까지 편하게 넣고 다시 쭉 밀어서 넣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총 세 가지 제품 준비되어 있고요. 지금 장착한 미디움 사이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스키를 올려놓고요. 올려놓고 안쪽에 이렇게 넣어도 되고, 이렇게 바깥쪽에 놓으셔도 되고, 위치 딱 잡으신 다음에 그 다음 요거 그냥 단순하게 내리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고무가 상단에 있는 거는 앞쪽에 있고요. 하단에 있는 거는 약간 뒤쪽에 있어요. 살짝 이렇게 어긋나게 물어주는 형태예요. 그래서 보시면 스키를 딱 고정했을 때 아주 짱짱하게 잘 고정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뒤에도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또 고정하는 거 또 보실 수 있고. 자, 기본적으로 여기 잠금 장치가 있어서 잠금 장치를 잠가 주시면 이렇게 열 수가 없어요. 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스키나 스노우보드 타시는 분들은 이 장갑 자체가 두껍잖아요. 두꺼운데 요거 손잡이 자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뭐 장갑 낀 상태에서 장갑 벗고 하려면 손실없잖아요.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편하게 딱 열 수 있도록 버튼도 아주 큼직하게 장착이 되어 있는 거. 자, 이렇게 큼직하죠? 그렇게 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스노우보드 장착할 때는 이 브라켓, 검은색 이 브라켓 자체가 좀 더 높아지게끔 설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스키만 타시는 손님이라서 낮은 형태로만 고정을 했어요. 스노우보드 장착할 수 있게 브라켓을 장착하면은 한 5cm 정도 더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참고로 스키를 적재하실 경우에는 차가 지금 이 앞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게 뒤고 여기가 앞인데, 자, 스키 보시면은 거꾸로 뒷방향을 앞으로 하고 앞방향을 뒤로 했잖아요. 자, 왜 그러냐, 차량 주행했을 때 앞에 바람이 막 부는데 앞에 스키를 앞방향으로 하면은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좀 뭔가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장착하실 때는 이 거꾸로 장착해 주시면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 앞뒤 간격에 스노우보드를 장착하실 때 그 바인딩이 있잖아요. 바인딩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딱 걸려서 여기 딱 뭐 간섭이 될 수 있어요. 딱 중간에 다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 바인딩 하나 뒤에 거를 하나 넘겨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거 팁이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상 오늘 레인지로버 스포츠 차량에다가 클램프 방식으로 가로바를 설치해 놨고요. 위에 이제 스노우팩, 툴레에서 나오는 스키 캐리어죠. 미디움 사이즈로 이제 장착해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한번 전체적인 모습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저는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